자, 오늘은 트윈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에티켓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쳐야 될까요? 트윈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 오너야, 내가 오너야, 그래서 내가 먼저 칠 거야. 아, 김 사장님이 오너세요, 먼저 치세요. 그 오너가 있죠. 그 주인이라는 뜻의 오너가 아니고요. 명예, 내가 명예를 받았다 할 때 언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언어는 누가 갖느냐?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 점수로 따지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전 홀에서 가장 낮은 타수를 만든 사람이 언어를 갖습니다. 먼저 그 다음 홀에서 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그 전 홀에서 만약 동타예요, 그럼 그 전전 홀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역산에서 가장 낮은 타수를 전 홀에서 친 사람이 먼저 언어를 가지고 티샷을 하게 되는데, 매치 플레이의 경우, 홀 매치라고도 저희가 하는데, 홀을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매치 플레이의 경우는 그 전 홀을 이긴 사람 언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티샷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죠, 이 플레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 골프에 도움이 된다라고 R&A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R&A에서 레디 골프라는 그런 어떤 문화를 굉장히 요즘에 권장하고 있어. 준비된 사람이 먼저 공을 치는 그런 문화인데, 이 레디 골프로 우리가 칩시다라고 동반자들과 합의가 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준비된 사람부터 먼저 친다. 내가 언어가 없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내가 전홀에서 낮은 타수를 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레디 골프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티샷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점은 그렇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윈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 두 번째는요, 배꼽 나오지 않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트윈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우리 티마커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그 티마커보다 전방으로 티가 나와 있으면은요, 안 돼. 그러면 이볼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잉 그라운드 내에서는 티잉 구역 안에서 티샷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티잉 구역이란 무엇이냐? 티마커가 있는 데로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티마커가 있는 데 좌우로 삐져나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그라운드가 뭐예요? 후방으로, 티 마커가 있는 후방으로 두 클럽 이내, 예를 들면 드라이버를 놓고 두 클럽 이내 정도에서는 뒤로 한두 발짝 물러나서 티를 꽂고 티샷을 하셔도 된다. 우리가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7번 아이언이 150m 나가는데 레이저로 찍어봤더니 150m가 조금 안 돼. 이럴 때 좀 고수들이 하는 버릇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조금 뒤로 물러나서 티샷을 해요. 거리를 계산 나름 하는 거죠. 그럴 때 물러날 수 있는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거리는 티마커로부터 두 클럽 이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플레이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티잉 그라운드 에티켓 중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 플레이하실 때 많이 일어나는데요, 티 위에 공을 놓고 연습 스윙을 하거나 혹은 연습 스윙도 하기 전에 티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이 똑 떨어졌어요, 티잉 그라운드 위에. 자, 그랬을 때 아우 그거 김 사장 그거 내가 1벌타인데 내가 그거 하나 봐줄 거야, 그냥 다시 올려놓고 치세요. 그 얘기는 그냥 귀로 흘려드리셔도 돼요. 왜냐? 내가 칠 의도가 없었을 때 공이 티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벌타가 없습니다. 무벌타입니다. 다시 올려놓고 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있죠, 내가 연습 스윙을 하다가 공이 띡 맞았어요, 클럽 페이스 끝에. 그래서 공이 앞으로 날아갔어요. 그것도 무벌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잭 존슨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PGA 투어 플레이어고, 심지어는 라이더컵 부단장으로도 활약을 했고, 이런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악명이 높아요. 연습 스윙하다 공 건드리기로 그 공이 앞으로 띡 굴러나가니까 갤러리들이 막 웃은 거예요. 자기도 겸연쩍어서 웃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벌타 받았을까? 벌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스윙 중에 건드린 공은 괜찮다, 그리고 티에 올려놨는데 티가 좀 기울어졌든지 해서 공이 똑 떨어졌다, 벌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티잉 그라운드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반자들이 아, 그 우리 점심 뭐 먹지? 우리 뭐 아, 무슨 치킨 먹어야 되나? 뭐 여기 뭐 순대가 맛있다던데. 이러면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즐겁게 잡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티샷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웃었는데, 동반자가 티샷을 할 때는요,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대회할 때 보면 타이거 우즈 백스윙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카메라 착각하니까 내려오다 탁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캐디가 옆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무조건 티샷 할 때는 완벽한 고요, 완벽한 사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가 플레이할 때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이 플레이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플레이할 때는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있죠, 티샷 하는 플레이어 뒤에 후방에 서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로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을 찍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상대방이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나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뒤에서 찍으셔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백스윙 할 때 시선이 가는 그런 곳에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은 좀 신뢰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실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내가 사진 찍어줄게 뒤에 있을게 좋아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상대방의 신경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티샷 하는 바로 후방에는 가급적이면은 서 계시지 않는 것이 좋은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갔을 때 또 하나는 있죠. 동반자가 티샷 할 때 뒤에 서 있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앞에 서 계시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각도가 조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앞에 서 계시면은 정말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반자의 샷을 방해가 되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반자 티샷하는데 앞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로 정면에 서 계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옆에라도 서 계시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꼭 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있죠. 동반자 티샷 했을 때 정말로 뭐 잘 치시는 분이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내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동반자들이 옆에서 그 공을 관찰해 주고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동반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디분들이 주로 공을 보고 관찰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니까 동반자들이 관찰을 하고 어디 갔다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티샷을 했는데 오비가 났을까 말까 저게 나갔을까 말까 약간 애매한 경우 있어요. 그럼 잠정구를 쳐야겠죠. 혹은 확실히 나갔어. 그러면 다시 티샷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내가 급하다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마지막 홀에서 공이 나갔어. 바로 다시 공 올려놓고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동반자들 다 티샷이 끝난 후에 내가 잠정구 하나 칠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치는 게 옳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있죠. 티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그냥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꽂은 티는 바로 본인이 수거를 하고 티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부러진 티와 꽂혀있는 나머지 티도 수거를 해서 티잉그라운드 위에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끔은요. 저희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캐디분이 혹은 거기 사인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티잉그라운드에는 한 분씩만 올라가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 보호 차원에서 혹은 또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권장하는 거지 티잉그라운드에는 꼭 한 명씩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 룰이나 골프의 에티켓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곳에서는 뭐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동반자가 플레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티잉그라운드 위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골프를 칠 때 약간 한국적인 골프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해요. 사인 주는 경우 있죠, 여러분. 파3 홀에서.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앞에 홀에 이제 캐디분이 사인을 주면 앞팀 플레이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뒷팀이 티샷을 합니다. 파3에서. 그 왜일까요? 저희 좋으라고. 제 생각에는 플레이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한 골프장 측의 어떻게 보면 요청 사항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팀이 티샷을 하고 그 티샷이 그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러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벙커샷과 러프에서 빠진 공이 다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 자, 모든 그 상황의 정리가 된 후에 우리가 티샷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티샷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팀 플레이어들의 공이 그린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린 주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걸어갑니다. 그린 쪽으로. 자, 그러면 앞팀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린 위에 올라가서 퍼팅을 하겠죠. 자, 그럴 때 저희는 앞팀의 플레이어들이 잘 퍼팅을 마치고 풀아웃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조용히 기다려줄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지만 뒷팀도 또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 팀이 플레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서로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앞팀이 다 퍼팅을 끝난 후에 나갈 때까지는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조금 기다려준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티잉그라운드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 두 가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고난도의 상대를 위한 그리고 골프장을 위한 배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티샷을 할 때 그린이 바로 티잉그라운드 옆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홀 그린 혹은 옆에 홀 티잉그라운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있고요. 오래된 골프장, 뭐 영국이나 해외의 오래된 골프장에 가면 워낙 좁은 땅 안에 만들어 놓은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동시에 티오프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티샷을 쳐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제가 배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서로 쳐다보고 내가 퍼팅을 먼저 끝낼게 혹은 퍼팅 먼저 끝내세요, 내가 좀 기다렸다가 티샷 할게요, 서로 암묵적인 제스처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게 멋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PGA 투어나 뭐 DP 월드 투어 대회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옆에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데 내가 퍼팅을 해야 해. 그럴 경우에 옆 홀 티샷을 하는 플레이어가 쳐다보고서 퍼팅을 하니까 먼저 퍼팅을 끝내라고 손짓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해줍니다. 그러면 퍼팅을 끝내고 난 후에 티샷을 하는 경우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프로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멋진 골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티잉그라운드에서 에티켓을 정말로 지키는 멋진 골퍼가 되는 고난이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쳤을 때는 사실은 뒷땅을 치지 않는 한 디봇이 만들어지지 않죠,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런데 아이언을 쳤을 경우에는 디봇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요, 카트에 디봇 믹스라고 해서 잔디 씨앗과 모래를 섞어 놓은 디봇 믹스를 이런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카트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골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디봇이 났을 때는 그 플라스틱 통을 들고 그 안에 있는 디봇 믹스로 뿌려서 디봇을 채워놔라, 이런 부탁이거든요, 골프장에서. 자, 그 디봇 믹스를 채워놨을 때는요, 스프링클러가 이제 저녁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디봇 믹스에 있는 잔디 씨앗이 발화를 해서 파여진 그 디봇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 디봇이 생긴 자리가 잔디 없이 그냥 모래로 그냥 방치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골프를 치실 때 티잉그라운드에서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을 경우 디봇이 생겼을 경우에는 만약에 카트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티잉그라운드 옆에 디봇 박스가 있거든요. 그 박스에 삽이 있어요. 그 모종삽으로 디봇 믹스 떠서 내가 만든 디봇 위에 얹어놓고 발로 한번 밟아주는 것. 멋진 에티켓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동반자들한테 특히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공을 칠 때 그런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보여주시면은 정말로 멋진 골퍼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